이찬원의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찬원의 아버지와 동원의 아버지가 자주 만나나요? 찬원의 아버지는 외동원의 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빌리나요? 찬원의 아버지는 왜 급히 돈이 필요한가요? 동원의 아버지는 찬원의 가족의 은인이다. 최근 하동 동원 패밀리 카페에 등장하는 이찬원의 아버지를 계속해서 팬들이 잡았습니다. 앞서 팬들은 동원 할머니의 새 식당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꽃을 가져오는 이찬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찬원의 아버지와 동원의 아버지 사이에 거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찬원의 아버지가 새 식당을 열려면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동원의 아버지는 이찬원의 아버지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계속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며 정직하게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동원의 아버지는 한국의 전염병이 어려운 시기에 이찬원의 가족의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찬원의 아버지는 관리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고해율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식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원의 아버지는 이찬원의 아버지에게 사업 운영과 외식 경영에 대한 모든 경험을 공유하여 전염병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팬들은 두 아버지가 항상 식당 경영 경험을 공유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울 때 동원의 아버지의 행동이 좋다고 생각한다. 두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고향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정동원길 선포 1주년을 맞아 우주총동원 카페가 지난 24일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동원길은 지난해 5월 24일 진교면 백년마을과 금남면 해삼전마을을 연결하는 구간에 지정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 알찬 분석과 진정성이 담긴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찬원 vs 조정민 댄스 배틀의 영웅까지 사랑의 콜센터 미칭춤 파티 사랑의 콜센터 탑6의 영웅 영탑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댄싱 퀸즈 김안선 최영 스테파니 조정민이 치명적인 댄스 릴레이 무대로 안방극장의 화끈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57회 부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2.1% 분당 최고 시청률은 13.7%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위엄을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탑6의 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전설의 댄싱 퀸즈 김안선 최영 스테파니 조정민이 치열한 대결을 펼치며 화끈한 무대를 안겼다. 가수 채연이 전설의 나나나 춤으로 첫 등장하자 탑6 모두 일동 기립해한 몸으로 나나나 춤을 따라하며 신명나게 게스트 맞이에 임했다. 두 번째 게스트로는 하늘이 내린 춤꾼 스테파니가 상상을 초월하는 의자 퍼포먼스로 강렬하게 나타났고 이어 트로트 댄싱 퀸 조정민이 탑6 최애곡 레디큐를 부르며 무대 위에 올라 탑6의 칼군무를 유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마돈나 김완선이 환상의 춤사위와 함께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를 부르며 등장 모두를 환호케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탑6 김희재가 댄싱 퀸즈로 스카우트돼 오옷 맞대결이 펼쳐졌다. 탑6는 탑6 공식 댄스킹 김희재의 이탈을 아쉬워했지만 김희재는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워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진 첫 번째 데스매치에서는 영탁과 스테파니가 나섰고 MC 김성주의 제안으로 즉석에서 기선제압용 댄스 배틀이 이뤄졌다. 열심히 춤을 춘 영탁과 짧은 시간에도 임팩트 있는 춤으로 시선을 끈 스테파니가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결과 유혹을 부른 영탁이 90점, 사랑의 밧데리를 부른 스테파니가 93점을 받아 댄싱 퀸즈가 승리했다. 두 번째 주자로는 탑6 정동원과 댄싱 퀸즈 용병 김희재가 맞붙었다. 정동원이 빠이빠이야로 99점을 받았지만 대쉬로 댄스혼을 불태운 김희재가 노래 도중 장민호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투혼까지 발휘하며 100점을 받아 탑6에게 대구력을 선사했다. 특별 코너로 준비된 퐁당퐁당 댄스 메들리에서는 김희재가 사랑으로 포문을 연 이후 조정민이 위아래로 이어받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찬원은 록구가로 알찬 랩 실력을 드러냈고 채연은 흔들려를 부르며 특급 댄서 김희재와 잘진 댄스 호흡을 발휘했다. 보아의 발렌티를 부르며 완벽한 커버 댄스까지 완성한 장민호는 과한 춤 사위로 호흡곤란 증상을 드러내 큰 웃음을 안겨줬다. 세 번째 무대에 나선 이찬원과 조정민은 댄스 배틀에서 이찬원의 찌르기 춤으로 대동단결돼 막간 댄스 파티를 벌였고 실제 대결에서는 조정민이 환희로 98점, 이찬원이 미스터 유로 97점을 기록 댄싱 퀸즈가 1점차 승리를 거뒀다. 역전의 기회가 있는 유닛 대결에서는 탑6 영탁 장민호 일명 장택과 댄싱 퀸즈 김한선과 스테파니 스완과 나섰다. 퀸엄 댄스를 보여준 장탁은 오마이 줄리아로 98점, 아름다운 댄스의 진수를 선보인 스완은 100점을 받아 한우 선물과 함께 럭키박스의 추첨권을 가져갔다. 댄싱 퀸즈는 마이너스 1승이라는 아쉬운 추첨에도 2영 앞선 점수로 여유롭게 따음 무대를 준비했다. 네 번째 대결에 나선 채연은 용병 김희재와 댄스 합을 맞춘 채 우연히를 불러 93점을 받았지만 이에 맞선 장민호가 폼생폼사로 98점을 기록 총점으로 동점을 만들면서 대결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끌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임영웅이 애정표현으로 강력한 록스피릿을 발산해 100점을 올리면서 치명적인 웨이브와 함께 초대를 불러 98점을 받은 김완선을 누르고 탑6팀에게 최종 승리를 안겼다. 그런가 하면 열정의 댄스 파티가 시작되기 전 DJ 윤이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콜센터가 오랜만에 문을 열어 시청자들의 다양한 사연과 함께 라이브 신청곡을 제공했다. 여동생의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는 사연에 영탁이 사랑의 벚꽃놀이를 불러주며 설렘 가득한 무대를 만들었고 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연에는 이찬원이 숙녀의 개를 불러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생신을 맞은 할아버지를 위해 사연을 보낸 손주에게는 장민호가 칠갑산으로 화답을, 사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사연에는 김희재가 어느 멋진 날로 감동을 안겼다. 아들과 조카들까지 아이넷 똑박 육아를 하고 있다는 사연에는 임영웅이 여자로 보혈을 부르며 달콤하게 별이 빛나는 콜센터를 마무리했다. 한편 TV조선 사랑의 콜센터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사랑의 콜센터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환, 댄스 열전. 사랑의 콜센터 탑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환, 장민호, 김희재가 시대를 풍미한 가요계 초특급 댄싱 퀸즈와 브레이크 없는 황혼 댄스 열전을 펼친다. 27일 방송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57회에서는 탑6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요계 댄싱 퀸즈 김한선, 채연, 스테파니, 조정민과 만나 흥과 땀, 감동이 넘치는 댄스 대축제를 벌인다. 무엇보다 오프닝부터 시대를 풍미한 댄스 명곡들이 흘러나오면서 탑6와 댄싱 퀸즈 모두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열정 넘치는 무대를 펼쳤다. 탑6는 스테파니가 의자를 이용한 상상할 수 없는 역대급 무대를 선보이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애곡 중 하나인 레디큐가 나오자 한 마음으로 레전드 기차춤을 추며 흥겨움을 드러냈다. 결국 탑6는 오늘 다이어트 특집인가요? 라고 반문하며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신나게 댄스 삼매경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모두의 기립을 유발하는 국민 댄스곡들이 릴레이로 이어지면서 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영탁은 유혹을, 이찬원은 록구거, 장민호는 발렌티를 부르며 세대별 댄스곡을 완벽하게 선보였다. 임영웅은 고유진의 애정표현을 부르며 숨겨왔던 록스피릿을 터뜨리는가 하면 정동환은 국민 애창 트롯곡으로 탑6는 물론 댄싱 퀸즈도 떼창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민호는 유쾌한 매력을 뿜어내며 열정을 과하게 쏟은 나머지 산소호흡기를 투입하는 해프닝, 촌극까지 벌였다. 장민호는 투미노로 나 어릴 적 꿈을 불렀을 때 이후로 이렇게 힘든 무대는 처음이라며 노래 도중 무대 위에 드러누워 큰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탑6 공식 댄싱킹 김희재는 댄싱 퀸즈를 만나 댄스 고삐를 마음껏 풀어헤친 채 대활약했다.
김희재는 특별 스카우트에 의해 댄싱 퀸즈에 소속돼 탑6와 경쟁자로 맞붙었던 상황. 김희재는 채연의 흔들려에 맞춰 즉석에서 채연과 춤을 추며 댄싱 퀸즈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하는가 하면 자신의 무대, 도중 상대팀인 장민호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무아지경 댄스를 선보이는 등 지금까지 참아왔던 댄스의 한풀이를 제대로 풀어냈다. 저한테 딱 맞는 특집이라며 대만족 소감을 전한 김희재의 활약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작진은 화려한 춤사위와 흥 넘치는 무대들로 현장 분위기 또한 호근했다며 전설적인 댄싱 퀸즈의 춤은 물론 탑6의 흥 넘치는 무대들에 시청자들 역시 심령나고 즐거운 목요일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57회는 이날 오후 10시에 방송된다.